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요 어쨌든 방금 요 부분 있잖아요. 그 집에 가셔 갖고도 우리 마음사 요거는 직역행금인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그거를 직역행금이다. 제가 그죠? 좀 사문으로 따듬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죠? 우리 청정도론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죠? 나왔는가 하는 우리 불교계의 정서를 예, 볼 수 있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런 자료들과 다른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럼 그죠? 청정도론은 언제 쓰여지는가? 그 누가 언제?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39쪽 제일 밑에 보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그의 연대를 이렇게 추정한다. 부타고사는 마하세나 그죠? 왕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왕사의 전반부에 언급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그죠? 그 대충 뭐 302년까지 언급된 그게 언급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으로는 결코 올라가지 못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나 성견율 비바사의 중국 번역 연대인 이 몇 년인가죠? 눈이 그리고 잘 안 보네. AD 490 몇 년이죠? 8년 이 이하로는 못 내려갑니다. 왜? 성견율 비바사가 뭔가 하면 사만타 빠사디카를 중국에서는 성견율 비바사로 해서 옮겼습니다. 됐죠? 업력을 한 겁니다. 그 부타고사 선생님이 지은 겁니다. 다 옮긴 게 아니고 뒤에 부분은 한 반 내지 3분의 2 정도 옮겼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498년에 옮긴 거, 중국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부타고사 선생님이 짓고 뭐 거의 몇 년 안 돼갖고죠. 옛날에 몇십 년 만에 옮겼다는 거는 굉장히 빨리 옮겨진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 성견율 비바사는 그죠. 우리 율장 주석서로서는 남북에서 공이 그죠. 최고의 그거로 인정하는 겁니다. 상자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자부에서는 성견율 비바사죠. 사마다 바사드니까 이게 율장의 최고 주석서입니다.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중국에서도 이거를 그죠.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건 뭡니까? 한, 뭐, 4,50년 만에 중국으로 옮겨져서 옮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498년 이하로는 못 내려갑니다. 됐죠? 부타고사 스님의, 그죠? 그거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 번역본에는 부타고사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청정도론은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대략, 그죠? 370년에서 450년 사이에 글을 넣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마왕사에는 부타고사가 마하나마 왕. 아까 봤죠, 그죠? 계속, 그죠? 그래서 409년에서 431년 때 스리랑카로 건너왔다고 적고 있다. 근데 여기 연대기를 두 개 적어 놨죠? 이건 학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인도에서, 그죠? 연대기를 판단하는 모든, 인도에서, 저는 말씀드렸죠? 선사 시대냐 후사 시대냐 그죠 역사 이전 시대냐 역사 이후 시대냐 우리나라도 그거 나누죠 그죠 그거 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우리 그 아쇼카 대왕의 석주하고 비문 있죠 그죠 그게 인도 역사를 판단 짓는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다자테 부테 석가모니 한거 있잖아요 여기서 부처님 태어났다는 그 있잖아요 그 구절이 인도 역사를 결정 짓는 최고의 거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죠 역사적으로도 부처님의 출생은 엄청난 지금 그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타고사, 아, 죄송합니다. 아쇼카 대왕의 연대기가 어땠냐. 그게 학자들마다 지금도, 그죠? 한 80년 내지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 다수인, 그죠? 많은 또 학자들은 한 100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150년 뒤에 아쇼카 대왕이 태어났는데, 제가 앞에서 150년 혹은 250년 후 이랬죠? 그죠? 아쇼카 대왕이 태어난 거를, 그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150년 후로 보는 것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250년 후로 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인도에서 100년 차이밖에 안 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어쨌든, 인도에서, 그죠? 역사가 없는 나라에서, 그죠? 그래서 그건 몇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학자들은 보통 250년 후로 봅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또 뭡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불기 지금 뭡니까? 그 부처님이 입적하신 거를 그죠? 서력기원 전, 그러니까 우리가 BC라 그러죠, 그죠? 543년으로 봅니다. 됐죠? 이거하고도 뭐 좀 맞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죠? 마나마 왕을 409년에서 431년 이거로 봅니다. 됐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뭐 이런까지는 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그죠? 자, 만일, 적고 있다. 그래서 만일 또 중국 황제 어쩌고저쩌고에게 AD 428년입니다.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왕이 같은 마하나마 왕이라면 이 연대는 확정적이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국 기록에 보면 이제 중국 황제 마호남, 이건 나 누군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서양 자료를 보니까
뭐 한자로 안 적은 자기들 한자 모르잖아요, 그죠? 발음으로 마오다미로 적어놨어요. 뭐 중국 어떤 뭐 그러니까 인도로 그죠? 이거 스리랑카의 마나마 왕 뭐 누구한테 그죠? 그 뭔가 마호남이라는 그 스리랑카 인도 그로 옮긴 겁니다.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왕이 같은 마나마 왕이라면 됐죠? 마나마 왕의 연대는 그죠? 거의 그죠? 409년에서 431년으로 보는 게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만타 바사디카 후기에 그는 시리니와사 왕 20년에 시작하여 21년에 끝났다고 적고 있으므로 부타고사도 이 시대의 인물인 것이 분명하다. 됐죠?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그죠? 이 정도라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사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외에는 있잖아요. 인도 뭐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는 역사가 없는 거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내려가도 사만타 바사디카 성견율법상 한정된 489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청정도론이 다른 주석보다 먼저 쓰여진 것을 감안한다면 청정도론은 대략 AD 425년 전후에 완성되었을 거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 이나처럼 그죠? 452년이다. 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잡혀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의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략 이런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425년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근데 요 자료들만, 이 자료 활용이 맞다면은 그럴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자료 활용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보기 싫으면 그 다시 한번 연구해서 하십시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그죠? 이 청정도론은 AD 425년경에 성립된 거로 봅니다. 근데 아까 그죠?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구사로는 우리 와수반도 저 그러니까 세친스님이 한 거잖아요. 세친스님은 이제 우리 서양인의 특히 일본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세친스님의 생물 연대는 AD 400년에서 480년으로 봅니다. 80살 살다가 돌아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그 평전장 같은 교수님들은 400년에서 480년으로 봅니다. 됐죠? 그러면 이 거의 후반부에 특히 이제 그 유식 30송은 유식 삼성에 대한 주석을 못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식 삼성은 거의, 그죠? 우리가 뭐 478년, 9년 이때 된 거로 보겠죠? 그러면 우리 구사로는 그 이전에 적어도 10년 이전에는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470년 정도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청정도론이 서여지고, 뭡니까? 한 50년 후에, 그죠? 40년 내지 50년 후에, 그죠? 우리 북방 구사론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됐죠? 그래서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제 왜 이 시대에 그죠 불국의 가장 그죠 이 유명한 그게 됐는가? 그럼 유식 30송도 말기에 되었으니까 한 475년경으로 보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 인도의 그죠 굽타 왕조가 이제 그죠 이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언젠가 뭐 48쪽 한번 펴 보십시오. 48쪽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짜고저쪽 이상한 스리랑카의 민족운동 했고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48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마우리아 왕조 이후, 마우리아 왕조는 뭡니까? 우리, 그죠? 그 아쇼카 대왕, 그, 어떤 그 왕조입니다. 이후에 인도는 여러 왕조로 난립하다 인도 대륙은 다시 3 내지 4세기 경에 빠딸리푸트라는 지금 뭡니까? 그 인도 그 부처님 성지 있잖아요. 왕사성, 보드가야 이쪽에서 지금도 한 직선 거리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금 파트나라고 합니다. 지금 인도 비하르주의 수도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파트나고 빠딸리푸트라였어 뭡니까? 가장 유명한 인도의 그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 왕조인 굽타 왕조의 또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굽타 왕조가 정착하여 인도의 많은 부분을 평정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된다. 굽타 왕조는 학문을 크게 장려하여 이 왕조 때 인도의 바라몬교를 비롯한 육파 철학과 불교, 자연학교 등의 교학체계가 그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왜냐하면 굽타 왕조는 모든 종교와 학파를 존중했으며 그들이 그들의 교리를 산스크리트, 늦게 보면 빨리도 산스크리트 속합니다. 아르다 마가디도 그렇고, 그죠? 로 정착시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당신들 그거를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내한테 갖고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빨리는 뭡니까? 물론 빨리는 산스크리트 그 속하는 빨리로 적으면요. 빨리어는 뭔가 산스크리트가 만약에 서울말이라면은 그죠? 우리 표준말이라면 요새 빨리어는 경상도 사투리를 보면 됩니다. 아르다 마가는 전라도 사투리를 보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가 경상사투리를 실제로 뜨더라도 다 아시죠? 억수로 이래도 억수로 잘 알아듣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빨리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산스크리트 한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인도 가도 그렇습니다. 바라문 청년들, 우리 산스크리트 과에는 분화대학 사람들 전부 100%, 거의 100% 전부 바라문들이거든요. 바라문 자녀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라문 졸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어 한 번, 몇 번 하면은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너희, 이제, 당신들이 그거를 정전을 했잖아요. 딱 해서 내한테 가져오라. 이래 된 겁니다. 강요를 한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소위 말해서 육파철학 이런다. 육사외도 중에 우리 뒤에까지 있었던 그 뭡니까? 하,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물론자, 짜르와까부터 해서, 그죠? 이런, 그, 특히 그, 갑자기. 그런 게 이제 이 시대에 없어집니다. 그,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죠? 벌써 그렇게 해서 자기들 그거를 표시를 못했기 때문에 왕조의 후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거 안 주면 버텨냅니까? 먹어야 살지. 그렇잖아요. 왕이, 그래서 인도는 불교도 다 왕들이 후원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알면 말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저 남방 불교 쭉 깔 때 뭐라 줄 겁니까? 예? 왕조의, 그죠? 그 빌부터 산다고 그래 하잖아요. 태국 왕들이 막 선인들한테 막 가도 미얀마는 누구한테 빌부터 삽니까? 예. 군부 독재를 있잖아요. 60년 동안, 그죠? 방관하고 있는 게, 뭐, 미얀마 불교라고 또, 뭐, 한국의 일부 스님들은, 그죠? 쉐르, 내드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내가 뭘로 그 변호를 합니까? 나 그 사람, 나는 이 어디 건 사람들. 저는 누굽니까? 회색 분자요! 됐죠? 예. 네. 실제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불교는, 그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도에서도 그렇고, 그죠? 인도, 우리, 그, 저, 북쪽에 그 뭡니까? 세계적인 불교대학, 날란다 불교대학. 2만 명이 살았다 했습니다. 2만 명 누가 미기 살렸습니까? 왕들이 다 몇백 년 동안 미기 살렸습니다. 맞잖아요. 아닌가? 스님들은 농사 지었어요. 스님들은 상자부 율장이면 스님들은 농사 지으면 땡입니다. 스님으로 그거 아닙니다. 아, 49페이지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이 왕, 그래서 그죠? 정착시키기 위해서 강요한 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각 사상의 학파들의 주요 숫돌아 문헌들이 많이 완성됐죠. 인도 육파철학의 힌두교 육파철학도 주 텍스트들, 그죠? 이때 거의 정착이 다 됩니다. 됐죠? 불교도 예외는 아니다. 이 시대에 구사론이 완성되었고,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대승의 여러 기본 논서들, 즉, 뭡니까? 대표적인 게 유식 30송, 유식 20송, 유식 30송 나타나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회 통치 체계와 간섭 체계로 만우 법전도 이 시대에 완성됩니다. 됐죠? 그죠? 그만큼 인도에서 그죠? 문헌적으로 각 파의 모든 종교나 학파의 기본 정전이 이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때 이걸 해서 그죠? 빨리어로 정전으로 된 그걸 해서 공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그죠? 불교가 위태롭게 된다는 이런 역사의식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청정노론이 나오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40쪽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자, 청정노론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AD 425년경에 그죠? 청정노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부타고사 스님이 지은 주석서들 됐죠? 전통적으로 이 12개 있잖아요. 그런 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율장에 대해서, 그죠? 율장 이 두 개 하면 율장 전부 다가 여기 커버 돼버립니다. 그럼 경장 뭡니까? 수만갈로 위하생 장부, 중부, 상부, 정지부 돼있죠? 이거 뭡니까? 디가 니까야, 마치면 니까야, 상우때 니까야, 악궁따르 니까야에 대한 아타카타고요. 쿠닥가 니까에 보면 수단이 파타 주석서도 그렇고, 그죠? 법구경 주석서, 그 다음 뭡니까? 본생경 자타카 주석서, 논장은, 주석서는, 논장은 칠론인데, 이 세 개 주석서가 칠론을 다 커버합니다. 특히 논장 주석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상자부 아비단마를 이해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12개를 부타고사 스님이 지은 거로 다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상자부 불교는 부타고사 스님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설명하는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왜 적어놨겠어요? 이래 안 적으면 권위가 없어집니다. 이 스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옮기구나. 사실 번역해본분들 알지만 번역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예. 본문 번역하는 것보다 앞에 해설 적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설 적어놔봐야 사실 오늘 이래 공부하니까 이거를 읽고 있지. 집에서 읽어봤습니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고요. 지 자랑만 해놓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이걸 보는 사람은 뭡니까? 해설 딱 보잖아요. 해설 몇 줄 딱 읽어보면, 아, 이 자식들 아무것도 모르고 적었구나. 그건 다 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해설이 그죠? 전문가들한테는. 왜냐면 또 해설을 읽어보면은 팍 퍼지가 있는 게 해설에서 딱 요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죠? 안 하면 욕들어 먹고. 해놔도 욕들어 먹고. 예. 그러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그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론 탄생의 역사적 배경. 와, 제목 거창하죠? 그죠? 지금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빼버릴 건데. 그죠? 또 이 이야기를 안 적으면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역사적 배경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 역사적 배경이라는 이 타이틀로 제목으로 그죠? 이 상자부 불교의 역사적 배경을 크게 저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상자부 불교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왔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돼 있죠? 저 어딥니까? 43쪽 첫째 돼 있죠? 그런데 첫째만 나 있고 둘째, 셋째, 넷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 하려면 아까 마린다 장로가 스리랑카로 전해주셨죠? 그거를 먼저 언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에서 마린다 장로 언급되고 있죠? BC 3세기 때 불교를 스리랑카에 전할 때 됐죠? 그죠? 여기 첫째입니다. 그럼 둘째는 한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갖고 그 밑에 보면은 44쪽 맨 밑에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러던 중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스리랑카 왕조에 생기게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 BC 1세기 경에 어떻게 됩니까? 왕조에서 이 정통 상자부 불교를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죠? 여기 보면은 저 위에 보면은 무해산사로 돼 있죠. 거기를 후원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후원해 준다면 묵을 거죠.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두리양 그죠? 선생님들 좋아하는 거 바나나는 요새 좋아하지도 않고죠. 뭐 보이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찹쌀밥 그죠? 뭐 꿀떡 요새 맛있는 빵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해산사 바로 잔뜩 갖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뜻이 있는 스님 말고 이를 보면, 요, 저거 안 끼는 거죠? 맛있는 최신, 그죠? 프랑스식, 그죠? 떨어주는 거, 그죠? 그 빵을 잔뜩 묶고 있고, 우리는 뭡니까? 예? 옛날에 묶던 보리 개떡 묶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은 없는 스님들은, 저 같은 스님들은 어떻게 되세요? 그쪽으로 다 갚이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되니까 대사에서는 세력이 버벅 꺾어지겠죠? 불교가 스님들이 왜 많아야 됩니까? 합송에서, 경전은 합송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가 문자로 안 됐습니다. 합송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스님들이 한 1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이제 경을 잃어버릴 확률이 억수로 많습니다. 사실 인도에서는 학파가 없어진 게 그래서 거의 없어집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대사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문자화가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BC 1세기경에 대사파에서는 빨리어를 문자화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구전으로 전성해줄 성단 스님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때 이때 문자를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제 스님들이 비장한 그런 원력을 세우겠죠? 스님들은 왜 출가합니까? 왜 출가합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출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스님들이 출가한 건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부 수행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처님의 정법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잖아요. 대위기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죠. 자, 출가자는 수행을 해서 자기 자신의 해탈 열반을 실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법을 후대에 물려줄 이것이 더 중요하다. 완전 대승적인 발언입니다. 됐죠? 실제로 그죠? 이 스리랑카 불교는 역사적으로 대승적인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5쪽. 제일 위에서 맨 오른쪽 보면 대사 나오죠? 그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서 두 줄 밑에 내려가면 맨 왼쪽에 보면 무해산사 이제 나오죠. 또 무해산사 됐죠. 그죠? 아바야 길이고 아바야는 무해라는 뜻이고 저 길이는 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에서 무해산사라고 옮겼습니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무해산사를 후원하니까 대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해산사를 세운 것이다. 무해산사는 정통 상자부의 대를 고집스럽게 이어내려온 대사파에서 탈퇴하여 분파했다. 분명 무해산사는 신흥부파가 난립했던 인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친인도적인 파였을 것이다. 이것은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의 견해입니다. 왕은 무해산사를 옹했다. 여기에는 인도와의 정치적인 관계 등 여러 요인이 분명히 작용했을 거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 안 봐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에 위기를 느낀 대사는 그동안 구진으로 전송되어 오던 발리 3장을 문자로 기록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BC 1세기경입니다. 등등 했고, 그죠? 자, 왕의 후원이 끊어졌으므로 3장을 구진으로 전승하기에는 역부족을 느꼈을 것이고, 만일 왕이 안다면 왕권으로 3장의 결집에 인도 신흥 사상 등 다른 기술을 넣어주는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죠? 알루야라는, 지금도 스리랑카 남아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그죠? 몰래 살짝 섬들끼리 가서, 그죠? 이 문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왕을 모르게 했습니다. 그렇죠? 왕이 알면 왕권으로 이거 잡아넣으면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지고 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한편 이렇게 문자로 정착된 역사적인 사실을 후대 상자부 전통에서는 4차 결집으로 부르고 있고 빨리 3장의 문자는 이런 역사적인 진통을 겪으면서 탄생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무회산사법은 승승장구 했겠죠? 그런 이야기들이죠. 다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지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존경하는 나나몰리 스님 있잖아요. 청정도론을 영어로 번역한 냐나몰리 스님의 해설 앞에 이런 거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설명하고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우리는 그죠 옮겨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보면은 셋째는 의대들 셋째로 되는 건 46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 후 민족 의식이 점점 되살아나면서 나오죠. 저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이 이제 오던 이때가 상자부 불교로 보면 세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싱할리족, 지금 스리랑카 종족을 우리는 싱할리족이라고 그러죠. 싱할리족 역사는 상자부 역사와 동일합니다. 됐죠?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식이 고치되면서 있잖아요. 불교를 자기들을 민족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됐죠? 만일에 싱할리족이 불교를 그 안에서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왜? 지금도 보면 싱할리족은 누구하고 계속 싸움하고 있습니까? 타밀 나두족, 타밀족들 있잖아요. 타밀족들은 지금 인도를 보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죠? 지금도 해갖고 20년 동안 싸움했잖아요. 그러다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그죠? 이 싱할리족들이 다 이겨갖고 자포나를 점령해갖고 다시 이제 싱할리 이게 독립이 됐습니다. 자, 전쟁이 20년 하는 바람에 스리랑카 불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폐화 됐습니다. 스리랑카 역사는 항상 타밀족하고, 그죠? 이, 그, 뭡니까, 싱할리족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싱할리족은 불교를 내세워갖고, 이거를 깃발 삼아서, 그죠? 싱할리족의 정통성을 이어왔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죠?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세 번째, 그게 돼가 있고요. 그래서, 그죠? 그,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47쪽, 그죠? 위에서부터 둘, 넷, 한 여섯째 줄쯤 보면, 그죠? 자, 그것을 그들 교단, 그런 겁니까? 오던 여러 견해들을 빨리어로 부응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둘, 네 번째 줄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싱할리 주석들과 그 외에 싱할리로 정돼 오던 여러 견해들을 빨리어로 부응했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며. 됐죠?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을 초청했거나 부다고사 스님이 스리랑카로 갔다.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것을 그들 교단의 존립의 활로를 삼았을 것이다. 이미 정지부 주석서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왔다가미 왕 때, 그 BC,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BC 1세기 때 문자로 정착될 때, 그죠? 이 스님들이 어떤 결의를 했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출가자로서는 비감한 지금 거기입니다, 그죠? 저, 빨리어 3장을 문자로 정착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비구들은 수행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바른 전승을 비구들의 그 더 큰 의무로 생각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기 개인의 해탈보다는 뭡니까? 부처님 정법을 이 땅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출가자들의 근본 의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됐죠? 자, 사실 비감한 이야기입니다. 좀 특히 번역하는 저도 뭡니까? 저도 뭡니까? 엄마야, 또 동일시, 그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번역이 안 됩니다. 그죠? 적어도 저도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 부처님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하겠다는 그런 조그마한 원이라도 있으니까 한글로 옮긴다고 이 짓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러니까 참 저희 여기다 그대로 이때 그죠? 억수로 저도 마음이 비감했습니다. 지금 읽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자기 해탈 열반을 싫어하는 것보다 부처님 정법이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비구들이 비구들한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 대승불교제, 그죠? 그죠? 중생제도 어떻게 할 겁니까? 확철대오 광도 중생 어떻게 합니까? 예? 구호사업으로 하는 거는, 그건 딴 데서 다 합니다. 됐죠? 불교는
불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불교를 하고 어떻게 이롭게 합니까? 불교가 오래 정법이 이 땅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불교적인 중생구조죠. 불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요새 그죠? 복지국가는 이념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뭡니까?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그죠? 뭐 하는 거는 불교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맞잖아요. 기독교도 사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다 합니다. 그럼 불교는 뭘 갖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합니까? 예. 불교, 불교의 가장 확실한 불교 이념, 그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말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상자부 불교야 말로 저는 진정한 대승불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됐죠? 아무 말고요. 예. 아이고, 큰일 났네. 시간이 확 오버됐다. 이거 자꾸 이거.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래 되고, 여기 세 번째 단계입니다. 또 이제 넘어갑니다. 그걸 보면 넷째는 언젠가 하면은 48페이지 보면은 12세기의 중간에 그죠? 인도에서 무슬림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오죠? 그죠? 여기 넷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12세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 스리랑카는 완전한 상자부 불교로 된다는 겁니다. 됐죠? 12세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도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 불교가 다 사라져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죠?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에서는 상자부 불교로 튼튼하게 뿌리는 불교 황금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도의, 이제, 그죠? 힌두교나 이쪽의, 그죠? 사상적인 영향을 이제 안 받게 되겠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도 이때가 미얀마 최고의 불교 부흥 시대입니다. 미얀마는 인도하고 붙어 있고, 우리 북쪽에, 그죠? 히말라야 산하고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그죠? 밀교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건 대승불교 여러 거기 있었는데, 미얀마 그때 12세기 어떤 유명한 왕인데, 그죠? 미얀마를 전체를 그걸 해갖고, 그죠? 똑 인도에 사던 식으로 했잖아요. 그 교단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갖고 1대1 면담을 하면서죠. 예, 스님들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런 묻고 자기도 공부하고 이래서 보니까 면담을 해보고 이러니까 상자부가 정통이다. 여기에 대한 왕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겠어요. 상자부 불교만 하는 분들만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다른 분들은 우리나라를 떠나주십시오. 죽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불교니까. 그 대신 말했습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떠나라는데 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들 뭔 힘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떠나고 미얀마도 상자부 불교 그때부터 12세기 때부터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자부 불교가 이제 완성 그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됐죠? 48쪽 제일 밑에 아까 굽타 왕조 그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왕 늦은 거 5분 다 하고 10분 더 늦게 합시다. 뭐 욕하십시오. 속으로 하십시오. 밖으로 욕하시면 제가 큰 상처 받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다 한 겁니다. 7번입니다. 부따고사의 역할입니다. 부따고사의 역할이 아니죠. 부따고사 스님의 역할. 됐죠? 뭡니까? 자, 저술가가 아닌, 그죠? 그 편역 혹은 역출가라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부따고사 스님은 청정도론부터 해서 12개 주석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됐죠? 마하 아타카타, 즉, 고주석서, 싱할리오로 전승되어 오던 그 고주석서를 어떻게 한 분입니까? 다시 정전, 불교 정전 언어인 마가다어로 불리는 빨리어로 복원시킨 분입니다. 복원시키면서 물론 있는 그대로는 안 했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서, 그죠? 뭐, 한 거 반복되고 이런 거는 탁 간략하게 하면서, 그죠? 어쨌든 부따고사 스님의 작품은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역출가, 번역해서 뭐 편역가라 할 수도 있고, 편역가는 좀 너무 그죠? 막 당신의 견해가 많이 들어간 걸로 보이니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역출가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그죠? 저술가가 아닙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청정도론은 부따고사 스님의 저술이 아닙니다. 물론 특히 뭐 청정도론은 저술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견해는 뭡니까? 그죠? 상자부의 정통 견해고 특히 우리 12가지 주석서 문헌은 뭡니까? 이거는 그 편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 쭉 적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이제 해탈도론과 청정도론을 이제 비교해 놨습니다. 자, 우리 그죠? 청정도론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해탈도론입니다. 이거는 지금 빨리어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산스크리트로도 산스크리트나 뭐 다른 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로 남아있습니까? 한역본으로 남아있습니다. 한역본으로 해탈도론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동국역경원에서 옮긴
그 뭡니까? 우리 한글 대장경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해탈 도론해서 지금 남아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언제 지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언제 번역이 됐는가 하면 해탈 도론은 505년에 50쪽 맨 밑에입니다. 그죠? AD 505년에 후난의 삼장법사 상가빨라 스님이 중국에서 번역했으면 됐죠. 상가빨라는 중국으로 번역하면 승호가 됩니다. 상가는 승이죠. 빨라는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승호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원저자는 우빠띠사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왜 이걸 드는가 하면 이 두 개를 일본 사람들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그죠? 체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의 삼학 중에죠. 개품, 정품은 거의 청정도론과 이, 그죠? 이 뭡니까? 해탈도론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단 해품만, 그죠? 이 청정도론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방부까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청정도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유단니까에 나타나는 개송 두 개를, 개정에 관계된 개송 두 개를 전부 주석하는 형태, 설명하는 형태로 청정도론 구성되어 있겠죠? 해탈도론도 똑같습니다. 물론 개송은 다른 개송인데 지금 상유단니까에 남아있는 그 개송의, 개정에 대한 개송을 해탈도론도 그죠? 똑같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청정도론은 이 해탈도론을 모태로 해서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해탈도론이 인도에서, 인도 상자부에서 된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저 부따고사 스님이 인도에서 해탈도론을 다 섭렵을 했고, 그래서 미얀마 와서 이 방법 체계로 가지고죠. 정품, 해품 있잖아요. 이거를 더 보강해서 7층정 체계로, 상자부 체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일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스리랑카 특히 무해산사파에서, 그죠? 아까 무해산사는 대사하고 각축을 벌이다 했죠? 무해산사파 저쪽에서 된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그죠? 이 대사파에서 정전으로 청정도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죠. 해탈도론과 청정도론, 제가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죠? 비교해놨습니다. 요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요약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골라갖고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죠? 청정도론 앞에 1장 제일 앞에, 그죠? 뭡니까? 뭐 상대니까 나타나는 개송을 중심한 한 15개 정도는, 15개 문장 정도는 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